여러분들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전용 쇼핑몰 벤처나라에서 선정한 인기 상품을 소개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벤처나라 상품쇼 어벤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상품도요, 정말 아이디어 넘치는 상품인데요. 네. 요즘 우진 씨가 땅을 보고 걷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유가 있죠. 뭐죠?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런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네, 평상시에도 땅을 많이 보고 다니고요. 네. 특히 정글 촬영할 때 길 잃어버릴까 봐. 그죠. 네, 항상 땅만 쳐다보고 다니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제품을 알 확률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떤 상품인지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저는 네, 주식회사 QL 대표 김수영입니다. 네. 아니, 보니까 대표님도 사이즈가 저랑 같이 땅 많이 쳐다보고 다니실 것 같은데. 그래서 개발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랑 이런 네, 제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예, 요즘 길거리 다니시다 보면은 네네, 바닥에 이제 로고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비춰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제품은 네, 로고 QL 젝터라고 하는 이미지 투영 장치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말로만 들으면 잘 모르니까 예, 화면 한번 볼까요? 아, 예. 화면 보시죠, 한번 해주세요. 네. 네,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화면 잘 보셨나요? 네. 네. 또 실물로 안 볼 수 없겠죠? 그렇죠. 네, 바로 요겁니다. 네, 이렇게 주문 제작한 이미지 글래스를 이렇게 네, 비춰주면 네, 이렇게 바닥에 이제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이 이렇게 표출이 됩니다. 오, 아, 훌륭하네요. 이쁘죠? 아, 너무 예뻐요. 네. 네. 그리고 보이기도 잘 보이니까 네, 한번 보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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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양한 이미지나 뭐 네, 문구들이나 뭐 네, 안내문이나 경고문이나 홍보문 등 네, 네, 어떤 디자인이든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QL 로고 젝터는 네, 벽면이나 바닥, 천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주문 제작한 이미지 글라스를 투영하는 신개념의 LED 홍보 조명 장치입니다. 네. 네. 야, 근데 이렇게 바닥 같은 곳에서 이렇게 불빛이 투영이 되는데요. 네.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어두울 때는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또 여자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어두운데 골목길 갈 때 네, 무섭기도 한데 이런 불빛이 있으면은 또 네, 의지도 되고 또 이런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네, 집중해서 걸어가서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네, 이제 좀 우리 제품 자랑 좀 네,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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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제품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기 뭐 먼저 보면서 오셨구나. 네. 네. 아이고, 네. 자, 요거 좀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 네. 네. 자, 첫 번째는요. 우와. 오. 네, 예. 저희 제품은 일단 네, 먼저 그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네, 광고문이나 홍보문이나 경고문 등을 제작하여서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투영하는 장치입니다. 네. 이제 어두운 골목길 같은 데다 다닐 때 이제 네, 안전한 그 귀갓길,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이 좀 활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해서 이제 안내문이나 뭐 경고문 등으로도 많이 좀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귀갓길의 학생이라든가 여성분들도 그죠, 마찬가지지만 네, 이 범죄자들도 그죠, 이렇게 너무나 크게 딱 박혀 있으면은 자기도 그거 깜짝 놀린다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범죄 예방 불안감 감소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자. 오. 네, 이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내문이나 뭐 경고문이나 이런 것들 등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네네. 홍보문 등을 통해서 이때 공지사항이 있을 때나 이럴 때도 많이 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메시지는 저희가 주문 제작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노진 잘생김 뭐 이런 거
윤나라 예쁜! 네. 어, 그런 거 좋죠. 네, 대표님 대박나세요! 네, 뭐 맞습니다. 뭐, 너무 좋은데요? 네, 안전한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네. 감성적인 문구나 아니면 뭐 안전하게 귀가하세요라는 이런 문구나 뭐 네. 내가 원하는 어떤 디자인이든 다 표출이 가능합니다. 야,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범죄 예방 차원도 있지만 그죠. 뭔가 메시지 전달도 가능하잖아요. 이벤트. 그러니까요. 이벤트 할 때라든가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뭐 가게 홍보할 맞아요. 때 네.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림도 됩니까? 예, 그림도 되고요. 야, 예, 뭐 사진도 되고 내 얼굴도 디자인을 해서 네. 투명이 가능합니다. 아, 대단하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자랑할 거리가 있는데 네. 하나가 또 있어요. 와, 요거는 또 뭘까요? 자, 짜잔. 아~ 네. 이미지 투영 장치 특허 취득?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제가 2016년도에 사실은 네네. 국내에는 이게 제품이 전혀 없는 제품이었어요. 제품이 전혀 없는 제품이었는데 네. 아, 이걸 디자인을 해서 LED를 통해서 투영을 하면 어떻겠나라는 네. 생각을 해서 제가 요거를 이미지 투영 장치라는 제품을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만들어서 이거를 특허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미지 투영 장치라는 특허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아, 네. 특허 취득까지 진짜 대단한데 네. 이 QL 로고젝터가 좀 잘 사용됐던 예가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 제품은 일단 전국에 있는 지자체 관공서에서 많이 좀 활용하는 제품이에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세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좀 많이 좀 활용이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중령구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좀 여러 대를 설치하였고요. 천안시청 안전총괄과에서는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좀 많이 또 거리 조성을 하였고요. 네. 또 중령 동서구청에서는 또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해서 좀 많이 좀 설치를 하였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이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세트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네. 지자체 관공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 관공서에서 저희 제품을 많이 좀 활용하고 계세요. 네. 저희 제품을 많이 활용하시는 이유는 네. 공익적 목적으로 뭐 범죄 예방이나 환경 설계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네. 벤처나라나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네. 지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많이 좀 구매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네. 내가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사실은 저는 경력단절 여성으로 네.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이런 조명, LED 조명 제품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좀 상품화를 만들어서 네. 좀 공익적으로 좀 널리 사용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이 제품을 제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제가. 야, 요거랑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죠. 네. 직접 개발자 옆에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네. 또 영광스럽게 생각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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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습니다. 또 네. 이렇게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댓글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네. 배유진님이 올려주셨는데 역시 여자분이신가 봐요. 밤에 혼자 지나다니다가 무서웠는데 완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아이고, 도움이 됐었다고. 남자분일 수도 있어요. 남자들도 무서워요. 맞아요. 같은 네. 거죠. 또 여기 이준형님이 써주신 건데 네. 여자친구한테 이벤트 할 때 쓰면 완전 좋을 것 같네요. 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벤트로도 너무 좋을 것 같다고. 네. 컴퓨터 색 될 것 같은데요. 밑에 자기 딱 길에 가는 네. 게 내가 너의 앞날을 밝혀줄게 쫙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로고 QL 젝터였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달척 페이스북 생방송 이야기쇼 벤처나라 상품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오늘 업체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는데 네. 또 홍보의 시간 안 드리면 섭섭하실 것 같아요. 드려야죠. 네, 근데 저희가 이 다음 또 상품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못 드리고 딱 1분간만 우리 제품의 자랑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주식회사 QL은 빛으로 도시를 디자인하다라는 네. 슬로건으로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상품화하고 네. 또 우수한 제품들을 개발해서 네. 우수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우수 벤처 창업기업의 든든한 허리가 되고 든든한 성장의 발판이 되어주는 벤처나라 상품쇼. 잠시 또 영상 보시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